안녕하세요, 야샤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유튜브 댓글로 CCBX파일님께서 남겨주신 병력 증원 없이 군수공장 싹다 밀기,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두 번째 만렙 계정으로 접속을 했는데, 원래 제가 본 계정으로 이걸 한다고 댓글을 달아드렸거든요. 본 계정에서 올주카로 해보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두 계정으로 접속한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계정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안됩니다. 이거 병력 증원 없이 하는 게 안 돼요.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가능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군수공장은 저랩에선 조금 고생을 했지만 고랩 계정에서는 상당히 쉽게 공략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를 생각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댓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싹다 밀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병력 지원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이에요. 자, 이건 불가능이라는 건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일단 맵부터 잠깐 볼게요. 오늘 맵이 싹다 밀기를 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보시면 런처나 여기 레이저, 그래플러, 여기도 레이저, 둠캐논 뭐 이렇게 해서 방어타워 자체가 일단은 어떤 유닛으로 하든 네,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증원 없이 하는 건 더 어렵겠죠. 증원 없이 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고, 자, 지금 좌측에 보시면 보상이 2개, 5개, 10개, 20개, 45개, 65개, 그 다음 150개 완파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목표 자체를 조금 낮출게요. 65개까지 목표로 할게요. 댓글로 120개 정도나 아니면 싹다 밀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20개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120개 부순다고 해서 보상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0개를 부술 거면 차라리 완파에 도전하는 게 낫습니다. 네, 완파에 도전하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65개 정도까지만 부수고 보상을 여섯 번째까지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완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완파는 솔직히 네,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플레이 해본 결과 네, 완파는 좀 어렵고 65개까지 목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개면 일단 런처 조금 해킹하고 좀 밀고 가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과연 가능할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상당히 긴장되거든요. 까딱 실수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는 까딱 실수하면 끝이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자, 먼저 여기 런처 두 개는 포격할게요. 이렇게 두 개 붙어있는 것들은 좀 포격해주는 게 더 좋아요. 해킹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포격으로 제거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침투하는데 거리도 좀 있고 해서, 아, 안 터졌어. 자, 이렇게 부수고, 아, 여기 레이저까지 좀 노려봐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난이도가, 이게 지금 제가 레이저를 제거하고 싶은데 침투하기가 좀 애매한 이유가 그래플러랑 둠캐논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어저께 작전 플레이 하다가 둠캐논 한 방에 주카 침투하다가 진짜 두 긴가 살아남고 다 죽어버렸거든요. 뭉쳐서 가다가. 네, 둠캐논이 이게 뭉쳐있는 유닛에는 진짜 상당히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릴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건 그냥 해킹을 하나 더 하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1턴은 에너지가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1턴에서는 그냥 여기 한 두 개만 해킹해도 성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 이러면 보초탑 해킹 될 것 같... 보초탑이 좀 애매한데? 연타 해킹하면 안 될 것 같고. 오케이, 런처 두 개. 자, 요 정도만, 네,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런처 하나 더 해킹돼서 제거되면 에너지 3 더 생기니까 그걸로 크리터 하나 더 던질게요. 자, 크리터를, 아, 크리터를 지금 던져서 뭐 될 게 없어서, 네, 딱히 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크리터가. 지뢰 제거라도 조금 할게요. 자, 요렇게 1턴은 마무리할게요. 1턴에서는 4포인트 먹었네요. 4포인트. 자, 2턴입니다. 이제 2턴에서 우측을 좀 밀 겁니다. 이제 에너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측을 조금 밀 건데,
와 이거 근데 진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자 가볼게요. 그냥 실수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카 백사기로 어느 정도까지 밀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여기 바로 앞으로 가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방어타워들이 너무 사거리에 많이 닿아서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밀고 올라갈게요. 해킹 하나 해주고 레이저는 좀 빨리 날아오기 때문에. 아 주파 두기 끌려갔어요. 아 또 끌려가요 주파들이. 크리터를 좀 던져놔야 되겠네요. 어 주파 자꾸 끌려가요. 자, 크리터로 좀 어그로 끌어주면서. 어 이게 그래플러가 상당히 짜증나는데요. 자 그래플러업으로 크리터로 계속 끌어주면서 밀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에너지 떨어지면 바로 퇴각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에너지 떨어지면 끝이에요. 여기 둠캐논까지만 밀면은 오 레이저. 아 자 퇴각 자 이제 퇴각할게요. 자 여기 폭탄 한 발 쏘고 오케이. 어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36포인트까지 먹었습니다. 주카가 아 18개나 죽었어요. 아 너무 많이 죽었는데 이러면. 아, 이거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단. 자 3턴입니다 3턴에서는 일단 런처를 조금 해킹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좀 있을 때 레이저가 아니라 런처를 좀 해킹해 놔야지 이게 앞으로 플레이하기가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연타 해킹하면 3개 정도 더 가능하니까. 네, 해킹 지금 연타 해킹 그 속도가 좀 빨라져가지고 3개 정도 가능하니까 여기서 3개만 딱 해킹을 해버리면 어, 말까지 더 듣네요. 자, 다다다다 해줘야 돼요. 다다다다 여기서는 3개 목표 3개 하나 더. 아 에너지만 버렸네요. 아 3개 가능했는데 오늘은 또 안되네요. 아 오늘 뭔가 좀 안좋은데요 이러면. 아 이거 아래쪽에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래플러 조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플러 아 이거 진짜 너무 난해한데. 둠캐논 아 런처가 걸려서 지금 가운데로 못 가겠고요. 네, 올라가서 그래플러라도 좀 잡고 퇴각할게요. 아 또 벌써 인식해가지고 얘네는 사거리도 길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네 방어 타워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도 65포인트까지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크리트 하나 던지고 쇼크 한 방. 아 한기 끌려가는 게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은 저한테. 엄청 아파요. 예 그리고 지금 잘못 끌려가면은 레이저가 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네, 이게 진짜 위험해요. 이게 아 이게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 퇴각할게요 그냥. 아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아 주카 너무 많이 죽었다 지금. 이제 45포인트까지 먹었습니다. 45포인트 아 이제 20개만 더 먹으면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여기 레이저를 좀 제거를 할게요. 그래야지 아래쪽에서 에너지 보충해서 에너지가 아니라 좀 더 부수면서 65포인트까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런처를 좀 잡아줘야 돼요. 런처를 놔두고 런처에 쇼크를 치면서 가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 이건 좀 잘못했는데요. 얘를 해킹해야 되는데. 오, 3개 됐어요. 아, 아까 이렇게 3개 됐어야 되는데. 아. 아까는 2개 되고 지금 3개 잘 됐네요. 아, 좀 아쉽네요. 아까 3개 됐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에너지를 좀 먹겠습니다. 둠캐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이연막으로 잘 내려서 너무 올라가면은 런처 사거리 안 닿겠죠 지금은? 런처 사거리 닿으면 또 망하는데 이거? 크리트 하나 던지고 어 레이저! 아! 아 레이저 조금만 어 런처도 날라오네 런처 아 이건 진짜 망했다 해가 아우 등편용까지 망했어 와 큰일났어 어 큰일났다 10개 남았는데 주카수가 현재 남아있는 주카수가 2, 5, 2, 2, 1 오, 15기 정도 남아있는데요 15기인가요? 16기 남아있네요 16기 와 오늘 진짜 마지막 턴인데 지금 10을 더 먹어야 되거든요 10? 딱 10만 더 먹으면 됩니다 어 이거 한번 증원하고 싶지만 자 오늘은 미션이 미션인 만큼 자 가보겠습니다 아 이 레이저가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안 좋은 상황인데 아 차라리 한 부대 정도는 척탄 태워놓을 걸 그랬나? 자 런처 맞아 해킹하고 프로토 무기는 해킹이 안 되니까 자 저기 두 개 해킹하고 와 이게 진짜 오늘은 이 미션 자체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제가 어제 이거 하고 나서 목이 아파가지고 오케이 두 개 깔끔하게 두 개 해킹하고 어 하나 더 제거해야 되는데 빨리 오케이 자 이제 8개 더 먹으면 됩니다 8개 어느 방향에서 먹는 게 좋을지 이쪽에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자 8개입니다 8개 목표는 8개 쪽 치면서 오케이 사거리 대포 사거리 어 그래플로 아 이 망할 그래플로 아 대포 아 그래플로 때문에 아 한기 지금 너무 소중한데 안돼 죽으면 안돼 아 둠캐노 둠캐노 아 그래플로 둠캐노 60 쪽을 쳐버릴게요. 에너지 있으니까. 자, 진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자, 세 개만 더 부수면 됩니다. 세 개만. 자, 두 개. 자, 하나. 자, 여기 일반 건물. 요거 하나. 하나. 과연 요거만 부숴라. 요거만. 오케이. 65. 오케이. 성공. 아, 65 성공했습니다. 아, 65까지 성공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겠죠. 네. 65까지 성공했네요. 아, 진짜 힘든 도전이었네요. 다행히 프로토타입 무기 재료 6번째까지는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힘드네요, 이거는. 자, 다음에 진짜 배치 따라서 병력 증원 없이 싹 다 밀기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근데 오늘은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네, 오늘은 진짜 난이도가 싹다밀기 하기 너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그 미션을 정확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체적으로 세웠던 65개까지는 일단 성공했네요. 65개 파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유튜브 댓글로 요청해주신 미션을 한번 도전해봤는데 네, 일단 미션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션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 완파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제가 목표로 했던 65개까지는 부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근데 좀 이게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진짜 좀 어려웠어요. 배치 자체가 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병력 증원 없이 싹 다 밀기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